제가 지금 이제 섬기는 교회가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배우 김민서 씨의 어떤 그 권유를 해가지고 대학연합교회 이제 김형민 목사님 이제 설교를 처음에 이제 들으려고 이제 갔어요. 근데 그 전에도 저의 어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제 마음 속에 이제 살아계셨지만 그냥 어떤 이론적인 그리고 그냥 그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존재로 계셨다면 그때 제가 예배를 딱 드리면서 자 눈을 감으세요. 그리고 Amazing Grace를 딱 불러주시는데 1절은 영어로 불러주시고 2절은 이제 한국말로 불러주셨는데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딱 나오는데 되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거를 제가 느꼈어요. 온몸에 일단 되게 큰 전율이 왔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냥 회개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왔어요. 한 번도 회개 기도를 그렇게 제가 뭐 못해도 아니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에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김영민 목사님이 그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주실 때 처음으로 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임하는 듯한 어떤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확 뒤집을 때처럼 저를 완전하게 바꿔주시더라고요.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.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. 저희가 항상 뭐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. 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욕에 휩쓸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늘 그 반복인 것 같아요. 섰다가 무너졌다, 섰다 무너졌다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더 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같아요. 나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부분들 결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깨우치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어떤 찬송가의 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대한 찬송을 가지고 어떤 그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겼듯이 사람 각기 누구나 다 그 이 마음 안에 내가 처음 이 갈급했을 때 만난 어떤 그 찬송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. 무너져 있을 때 어느 때고 항상 그 때에 맞춰서 그 찬송가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. 혹시라도 이제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장 은혜 받았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찬송가를 찾아서 그걸 들으면 조금은 지금 힘든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.